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4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오, 요번에는 좀 얘기가 달라. 레이는 젊은 구단이지만, 이적 예산. 이적 예산이 2,520억. 유명 선수 영입. 야, 얘는 말이 많다. 요번 느낌 좀 좋아요. 일단 승부나 의욕은 높은데 기강도 전술. 얘 그냥 씁시다. 뭐 새로 구하기도 귀찮은데. 스텝 업무 1군 확인. 그리고 일단 훈련부터 설정을 해둡시다. 9단 전술만. 일반 훈련. 높음. 그리고 전술. 다 전형돼 있네. 전술은 따로 짤 필요가 없네. 지금 시작해서 그래요. 컨디션 일단은 유명 선수 영입 갑시다. 이번에는 2,50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어요. 엄청난 거액이죠. 스카우트, 수석 코치.
다 꼬시고 갑니다. 일단 크루투아부터. 너 얼마를 주던 간에 내가 너 데리고 오겠어. 티보 크루투아. 제 이야기. 일단 깔끔하게 250억 땡기고 분할 지급으로 900억 땡겨줄게. 구단주가 유명 선수들을 영입하기 원한다면 시즌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케이. 기자회견은 끝났고요. 영입 제이스라 핵심. 지금 얼마 받지? 조금 1억 5천 땡겨줄게. 로열티 75, 80. 부대조항 추가. 승격 실패 시 이적 허용. 오케이. 그리고 승격 시 급류 인상. 30%. 뭐야? 그냥 오는데? 뭐 족밥이네. 골키퍼는 됐어 임마. 이제는 수석 코치? 잠깐만. 수석코치 나 더 들 수 있나? 안 되잖아. 나 수석코치 떠났어? 스텝 있잖아. 얘가 더 좋다. 에릭 베리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있는 애보다는요. 얘도 괜찮고. 일단은 지금 있는 애 자릅시다. 그리고 얘 데리고 옵시다. 골키퍼는 예.
돈 많아, 나. 이래봬도 돈 많은 남자라고. 나와. 들어와. 콜로트가 왔어요. 이정재장에서 500억 차감. 아직도 우리 돈이 많고. 그리고 루크쇼 쇼를 영입합시다. 나의 영원한 로망 루크쇼. 그냥 제의해. 분할 지급 300억? 300억 렛츠고. 300억 렛츠고. 공격수 돈이 썩어나는군. 도전과제 돈이 썩어나는군. 오케이. 그리고 루크쇼 영입하고 카바니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에딘손 카바니. 지금 스카우터가 없어요, 지금 저에게. 활동량 놓고 주력, 타고난 체력, 순간 속도, 몸싸움, 개인기, 골 결정력. 좋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예. 대담성, 위치 선정, 팀워크 판단. 좋아. 데리고 옵시다. 이정, 제이. 난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고. 수락할 수 없다고. 600원. 이거는 제안해보지 뭐. 일단은 제안해보고. 골키퍼 완료되고, 수비수 완료되고, 니포엘을 데리고 올까? 아니, 일단은 협상한 제의. 오케이, 요거 수락 해주지 뭐. 확인. 확인. 확실히 돈이 많으니 더 이상 쪼달리진 않네요. 한명 영입하고 부들부들 떠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와, 그냥. 팀 닥터, 와. 있으면 좋지. 코치. 체력 코치 하노? 와, 체력 코치 와. 일반 코치 좋아. 와. 이야, 체력 코치. 좋아. 골키퍼 코치야, 너? 코치. 예스. 그 다음, 스카우터. 예. 예, 스카우터 잘해요.
윌리엄스도 스카우터 잘하고. 또 봅시다. 16, 16, 16, 16. 14, 14.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스카우터는 없네요, 이제. 광고 중단. 그리고 또 유명한, 아, 이스코. 이스코 데리고 옵시다, 여러분들. 제2 거절. 카바니 안 온다고? 이렇게 주면? 2월 21일에 안녕하세요. 핵심. 쇼가 급료를 얼마 받고 있죠? 4,500만 원? 1억 줄게. 로열티, 수수료, 두둑하게. 강등, 만약 승격 실패하면 떠나. 떠나, 괜찮아. 승격 실패 시 이적 허용 조항, 오케이. 급료 인상. 네, 정품이에요. 인증. 인증. 인증샷. 인증샷. 그리고, 또, 추가할 거 있나? 이 정도면은, 제 선수는 이번 제안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밝혔대요. 오, 좋아. 루크쇼 왔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산건 아니라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마리오 교체. 일단 공격수 수비수. 일단 리더십 좋은 수비수가 한명 필요한데. 리더십 좋은 수비수가 누구 없나? 이스코. 아, 이스코가 아이가 아니죠? 엘이죠? 이죠. 제 이야기. 분할 지급. 그냥 막 질러. 900억, 1000억 질러. 그냥, 어? 1000억 질러. 그냥, 어? 1000억. 형이. 아직 돈 많아, 나. 체력 코치. 그냥 질러, 다 질러. 너네들이 비싼 선수를 원한다면 비싼 선수를 데려와 주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광고 중단. 확인. 비싼 선수로 도배해 주지. 지금 몇 월이죠? 6월. 아직 시간 많네. 넉넉하네. 확인. 확인. 카바니 안 와? 1200억을 줘도 안 와? 그러면은 안 되겠네. 디에고 코스타? 코스타를 볼까요? 디에고 코스타. 유럽에 스페인. 아이고.
페인 프리메라 여기 있다. 미코스는 AT 마드리드산 디에고 코스타. 어딨지? 아래쪽에 있나? 다비드 비아도 있고 여기 있네요. 너 능력치 좀 보고 싶은데? 능력치 여기 있네. 개인기 골결은 좀 낮고. 카바니랑 비교했을 때왜 이렇게 활동량도 높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카바니가 좀더 좋은 것 같은데. 공격수, 격수 누구 있을까? 루카쿠를 쓸까? 루카쿠? 일단 코스타? 코스타 영입할까? 일단 이적 제의 550억 원에 이적 허용 조항이면은 150억 원에 48개월에서 한 360억 410억 찔러줍시다. 안 사. 너무 비싸. 루카쿠? 같은 놈을 추천하네. 핵심. 계약 기간 빠방. 이스코 급료 얼마 받고 있니? 1억? 승격 실패 시, 오케이. 그리고 승격 시, 급료 인상. 아, 이스코 사온 거 같은데? 괜찮은데? 이게 머니 파워가 2,500억을 투자하니까 개쩔어지네요. 첼시는 디에고 코스타 거절했대요. 왜? 야, 왜? 내건왜 거절해? 나도 550억 찔러줄게 그럼. 아직 돈이 많거든. 와우. 수비수? 일단 스카우트를 보내줍시다. 그리스에 있는 선수인데. 이스코까지 왔네. 헐. 이스코까지 왔네. 뭐 어떡하지? 루카쿠를 데려옵시다. 루카쿠. 루카쿠. 설마 없나?
행운진꾼, 행운진꾼. 아, 그때 그 제가 나눠주기로 한 건가요? 아직도 있어요, 인기는. 아직 5일 남으셨어요? 뭐 딱히 누구한테 뿌리거나 그러질 않아서. 루카쿠 나왔다. 에버튼에 있네요. 요청합시다. 루카쿠 데리고 오고. 내가 키우면 되지. 아직 최고의 선수는 아니지만 내가 키우면 되는 거고. 일단 수비수들. 공격수는 됐고. 선수단 보면은 티보 쿠르투아, 루쿠쇼, 다비드 루이즈. 이건 풋볼 매니저라고. 풋볼 그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제 이야기. 아, 내년에 영어 못해? 이제 550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살짝 아낍시다. 지금 돈을 벌써 다 썼어요. 돈을 재정 보면은 돈 벌써 다 썼죠? 550억. 루카쿠까지만 영입을 할까요? 아, 이름이요. 일단, 아, 루카쿠는 내년에 오니까. 이스코까지 왔고. 루쿠쇼에 이스코에. 좀싼 맛에 영입할 만한 애들 없나? 일단은 내년으로, 네, 다음 달로 넘긴 다음에.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첼시에 있는 덴바바나 토레스. 아, 토레스는 너무 비싼데. 그냥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전술 이스코 능력치 보고서 적합도가 공격형 미드필더. 능숙함. 왼쪽. 인사이드 포워드. 네, 피파처럼 그렇게 경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기 장면이 있긴 한데, 경기 장면은 어떤 식이냐면, 제가 지시만 해준달까? 네, 지시만 해준달까?
비대칭 말고 이거를 두 명을 쓰자. 그래. 두 명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저장. 저장하자 이거. 신개념. 새로운 포메이션을 개발해냈습니다. 왼쪽으로 간다면은 뭐 인사이드 포워드나 일단 이스코 하고 저희 투탑 골키퍼는 당연히 티버 크루트와 루쿠션은 왼쪽. 싸고 좋은 아넬카? 아넬카를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아넬카? 웨스턴 브롬비치 있었죠? 아넬카가. 니콜라스 아넬카. 첼시. 덴바바. 왜 덴바바 쓰지도 않잖아. 어? 덴바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어린이 축구단을 빌려 쓴다고요? 빌려 써서 뭐예요? 굳이 축구단을 왜 빌렸어요? 하고 싸네. 아넬카 싸네. 싼 맛에 씁시다. 아, 운동장을 빌렸어요? 학교에 잔디도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빌려 쓰겠는데 부러운데 그건. 나도 학교에 잔디 좀 있고 싶다. 카이로카는 안 돼. 카이로카는 데꼬 수가 없어.
대단한데? 아, 그래도 학교에, 아우, 그거 있으면은, 나는 진짜 축구 신동이 됐을 것 같은데. 나이가 몇인데? 나이도 괜찮은데? 일단 스카우터를 보내봅시다. 베이커? 스카우터? 오른쪽이 가능하네. 아니요, 축구는 좋아해요. 제가 첼시 팬이다 보니까 축구는 그냥저냥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냥. 뭐 딱히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한번 스쿼트 파견. 얘도 한번 스카우트 파견. 좋아요. 관심 없어. 누구랑 붙든지. 다 관찰해. 일단 전부 다 관찰해. 능력이 별로 좋진 않는데. 보고서를 봅시다. 이 선수의 능력치 좀 보고 싶은데.
좀 괜찮은데, 나름? 80억 원에서 100억? 어우, 너무 비싸다. 주한지저스 역단위를 저는 가지고 놉니다 지금. 일단 얘를 좀 영입해야겠다. 제 이야기. 여기서 또 나온 것이 뭐. 오케이. 16년까지만. 제 아내카가 얼마 받지? 주급은 9천만 원. 근기 없는 협상가요? 새끼가 중국인이구만. 왜 하필? 지금 금리 인상을 너안 되면 드록바 사오면 돼. 일단은 아넬카 제안했고, 얼마에 온다고 그랬죠? 135. 여기다가 100만 원을 추가합시다. 아, 100억.
그리고 얘는 딱 90억이죠. 오케이, 제의합시다. 윌리엄스의 판단은, 지금 판단은, 잠시만요. 됐다. 아, 됐다. 드로그바. 드로그바. DD의 드록바를 스카우터를 보내봅시다. 우리 드록바 누님을 한번 써볼까요? 29세. 위에는 29세고 아래는 그거고 능력치를 보면 위치 선정 1대 마크 16-16. 얘는 쓰레기구만. 얘가 좀 더 낫네. 좀 보고서 이 론본의 보고서도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도 전보다는 좀 괜찮은 팀이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이건 두 개는 못 줘.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된다는 건데. 승격 실패 시 이적 허용 조항. 승격 실패 시 이적 허용 조항. 이거 하니까 다 오네. 넘기고 뭔 애들이 다 그걸 달래. 얘는 에이전트 스스로가 안 들어가서 좋다. 라치오 스트라이커. 오, 얘 괜찮은데? 능력치 봅시다. 골결도 있고 팀워크도 좋고. 어, 모스트 카만인데 얘? 어, 얘 영입해야겠다.
꿀령이 펴야겠다. 우스트 커버인데 완전? 47억이면은 이렇게 줄게. 얘 너무 비싸. 캄비아소. 캄비아소네요. 싸네. 얼마? 28억에서 미친. 됐지? 보르도에 캄비아스 주급이 좀 센데. 들어가 봐. 우와, 주급 존나 세다. 내가 얘 오라 그러지 않았나? 존. 좀 비싼데? 일단 제의하자. 일단 제시했고, 드롭바가 너무 비싸. 주급이. 일단 내가 오른쪽 지금 제시한 애가 있나요? 오른쪽? 아, 이거 오른쪽이군요. 오른쪽 하나. 직업제이고. 비서
트라이커는 두 명이면 충분할 것 같고. 일단 넘기고 이제 미드필더를 봅시다. 미드필더만 좀 데리고 오면 돼요. 미드필더 비싸다. 갖고 싶다. 비싼 만큼 갖고 싶다. 헐크. 방출? 능력치가 어떤데 방출한다 그래? 바르셀로나에서 미코스는 바셀산, 리버풀, 스털링. 아, 얘네 공미잖아. 지금 딱히 공미보다는 이런 애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골은 없나? 아담 존스 썬더랜드 있네요. 일단 보내고 반더바르트. 오, 얘좀 꿀인데? 이청용 청룡리. 청룡리라도 한번 데리고 옵시다. 스토크? 왼쪽 미드필더. 괜찮은데? 김보경.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왼쪽 자원이 대체적으로 없네요. 밀란에 있는 27세.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겨봅시다. 캄비아스는 포기합시다. 주급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주급이. 얘 누군데 핵심 선수를 달래? 미쳐가지고. 죽게 임마. 보고서. 괜찮. 아이고.
일단 한 명은 될 것 같고 보르도의 수비형 미드필더랑 그냥 미드필더 갑시다. 헐크는 뭐 올 리가 없지. 예, 잠깐만, 나이가 35세요? 주급이 좀 세네. 웨스트햄에 얘는 엄청 비싸고 그 밑에 있는 애도 꽤 비싸네. 미드필더들이 좀 비싸네. 일단 지금 내 전술의 선수들은 몇 명 없네요. 좀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팔고 싶지 않을 거라고? 나이가 24세, 둘 다 24세. 오케이. 우리 청룡리 씨 한번 오실까? 잠깐만, 얘 왜 이적 취소야? 오른쪽 수비수인데?
아, 왜 메디컬 테스트에 불합격해? 말도 안 돼. 오른쪽, 예, 안 되고. 다시 제의해보자. 뭐라고? 너무 비싸, 쟤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너무 쓰레기 같네요. 일단은 녹화를 종료합니다.